소녀시대가 공포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왜 소녀시대일 수밖에 없었나? 그게 어떻게 보면 경쟁이기도 하지만 네네. 이슈가 되겠죠. 꿈은 크게 가져야죠. 그럼요. 너도 여쭤보셨습니까? 영화 시사회 갔죠 오늘 정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영화 시사회 제작 발표회 네. 영화 제작 영화의 주인공이니까 네. 뭐 그 분위기대로 맞춰서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잘 안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좀 무서움을 많이 느끼지 못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소녀시대 공포 영화 제작소 초강력 상큼발랄 소녀시대가 공포 영화에 도전한다. 매주 펼쳐지는 특별 연기 훈련을 통해 최고의 호러퀸을 선다. 그 스페셜한 연기 테스트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일밤 스페셜 프로젝트 소녀시대 공포영화 제작소! 공포영화 제작소! 과연 누가 공포영화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정말 막상막하의 호러퀸 서바이벌이 펼쳐집니다. 조혜련 씨, 네. 저희가 공포영화 제작하기 위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영화도 찍고 해서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영화 뭐 찍으셨죠? 티라노의 발톱. 아. 대사 두 마디였어요. 뭐야? 하지만 거기에 감정이 들어간다는 거. 연기는 말이죠. 순발력, 연기력, 네. 인기, 응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모든 게 다 필요한 장르가 바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몰래카메라죠. 그렇습니다. 소녀시대 공포영화 제작소 제1탄 몰래카메라. 기본 연기력, 순발력, 애드립까지 단시간에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스페셜 테스트. 오늘 소녀시대 중에 한 분을 소개해야 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아. 태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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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오늘의 타깃 소녀시대 리더 태연.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다. 눈치 백단 허벅기로 유명한 강심장의 소유자 태연. 눈치 백단이에요. 네. 첫 단계부터 고난이도로. 네. 고난이도로 갑니다. 네. 이 사람이 그냥 여기 있는 멤버 속이는 게 더 빠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힘든 그런 친구를 여러분들 속여야 됩니다. 저희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 흉가 체험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봐서는 을씨년스럽죠? 네. 여기가 흉가가 아닙니다. 여기는요 산책로예요. 등산을 하러 다니시고요. 이 앞에는 아름다운 계곡도 있고 나무도 많고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고기도 네.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럼요. 네. 또 몰래카메라를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죠? 전문가들을 모셨어요. 네. 예. 도사님 나와주시죠. 도사님 나와주시죠. 진짜 도사님이세요. 아, 그렇죠. 진짜 도사님이시죠? 네. 근데 진짜로 흉가를 가면은 그런 느낌이 드나요? 그러면 엄침한 기운이 들고 진짜 빙의 형사가 빙의 형사가 여기는 괜찮다. 여기는 천년만년 살살 터예요. 그렇지만 태연 양이 오면 여기는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으로 바뀌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역시 프로입니다. 본격적으로 몰래카메라 시작하게 되면은 흉가 안에 들어가서 유리 양이 빙의가 됩니다. 네. 유리양 맛배기 연기 살짝 보여줍시다. 아! 맛배기 연기 딱 빙의가 들었다. 빙의가 든 거. 잠깐 잠깐. 내가 어떻게 잠깐. 내가 어떻게 아 내지. 왜? 왜? 내가 내려갔다고. 내가 얘기하고 있어 지금. 중요한 연기는 수영이하고 효연양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바람잡이로 소녀시대 공포영화 제작소 제1탄 태연양의 몰래카메라 성공할지 안 할지 여부는 진짜 바로 소녀시대 여러분들의 연기력에 달려있습니다. 네. 우리 화이팅 한번 하면서 잘될 거라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도사님 같이 하시죠. 네. 자 하나, 하나 둘 셋 소녀시대 화이팅! 내리는 거야? 불안불안하네요. 불안불안불안불안 하나 둘 셋 가짜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흉가를 찾은 소녀시대. 하지만 난데없이 발생하는 조명 사고, 촬영 방해, 게다가 흉가 체험 도중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유리. 과연 태연은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야, 빨리 와봐. 하도 쪼이니까 5만 원 뿌려줘. 자, 빨리 와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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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지? 네. 혼자씩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대명은 아니다. 그럼 먼저 소녀팀, 시대팀 나누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해진 소녀팀. 소녀팀. 누가 그러면 자리 하는 겁니까? 난 소녀팀. 자, 소녀팀. 시대팀 미스요. 유리, 태연, 효연. 네. 부정하실까? 그만. 지가 안 좋아. 장난돼? 야, 노후라방 장난한 거야 이거? 야, 노후라방 장난한 거야 이거? 누구라? 야, 책임자 누구야? 안 나와. 에,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라고. 여기 사람이 자네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야, 안돼. 이어폰에서 남자 목소리도 아닌 그런 사람이 그냥 이렇게 슬쩍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소리를 대놓고 지른 거예요. 진짜요? 그냥 제가 달콤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솔직히 막 꽉 놀리키면 무섭긴 한데 네. 그걸 솔직히 막 꽉 놀리키면 무섭긴 한데 네. 그걸 즐기 그걸 즐기 그걸 즐기 얘 엄청 무서워. 네. 아니 근데 우리 태연 씨는 평소에 원래 그렇게 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공포 영화도 그냥 보면서 되게 즐겨요. 자기 앞에 귀신이 나타났어. 눈에 보여. 네. 그거 안 무섭겠어? 근데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워서.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총각 조사님을 부장님 모이겠습니다. 많이 출연하셨어요? 네, 네. 처음 오셨어요? 네. 스타도 인지하죠. 봉, 귀가 약하다고 하시는 유리양이 유리양. 네. 자란나다 기운이 귀가 약하면 그런 사람이 접신을 할 수도 있고 멀쩡한 사람도 빙의령 때문에 힘들고 고통을 받아요. 빙의라면 귀신이 쓰인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죽어간 사람이 있어요? 많죠. 한두 번. 그러면 그 귀신들이 여기 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야, 나 안 갈래. 나도 안 갈래. 한이 서린 거예요. 한이 서럽기 때문에 어린 한이 잠든 것 같아요. 저희끼리 가요, 여기? 아, 무서워. 이거 매니저 오빠한테 허락 받아. 저기